네. 자, 오늘 저희가 유명한 연구원님 모실 텐데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은 저희 지하 스튜디오는 또 처음이시죠? 예. 어떻게 분위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박쥐 같습니다. 지하에 오니까 약간은. 아, 그래요? 그래도 아까도 좀 28층인가 거기 이렇게 쭉 하다가 약간 늦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뭐 지나다니신 분들 보니까 되게 분위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아직 시청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뭐 기분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아 보입니다. 네. 예. 자,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도 한번 좀 흔들어 주시고요. 예, 유모차도 지나가네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퀀트로 유명한 분이죠. 예, 유명한 연구회님 미래세 미래에셋 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하, 정말 우리 유명한 연구원님 같은 동생 이렇게 한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이것저것 막 쪼갈쪼갈 좀 여쭙기도 하고, 예. 아, 너무 이렇게 정이 가는 스타일. 예, 예. 네, 유명한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유명한 연구원님 한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좀 설렐까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유명한 연구원님 인상이 좋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는 2주 전에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리뷰. 네,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저도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다 이쯤 되면은 내년 전망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제가 올해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말했었고 그 중에서도 내년도에 계속 유지해야 될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신용잔고 관련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총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네. 예정에 있습니다. 자, 리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종종 새로 오시는 분들, 새로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을 또 놓치면 안 되니까 네, 네. 퀀트가 뭐냐는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 그냥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숫자로 그러니까 다른 뭐 투자에 대한 어떤 뭐 아이디어나 그냥 심리 이런 거를 배제한 상황에서 숫자로만 오로지 투자를 좀 결정하는 게 퀀트 아닌가 요 정도만 저는 이제 그쵸.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 또 담당이시니까 퀀트라는 건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네. 뭐 주가도 될 수 있고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밸류에이션이나 수급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시장에서 사실 특정한 이런 스타일이나 특정한 팩터들에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사이클이 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국면에서는 이익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어떠한 국면에서는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잘 가는 그런 장세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런 장세 판단이나 지금 유망한 스타일들 숫자에 기반한 뭐 그러한 종목이나 업종들을 추천하는 네. 일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 화면에서 아마 좀 입술 위에 약간 그 붉은 부분이 좀 강조가 돼서 오해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요. 한참 또 사랑하실 나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우리 서로 눈 감고 좀 넘어가 주셔야지. 그걸 그렇게 또 짚고. 예, 뭐 키스 관련된 자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되겠죠? 아니 피곤해서 이제 아, 피곤입니까? 뾰루지가 좀 난 거예요. 뾰루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리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첫 페이지 이제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아마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 검정색 선 한번 봐주시면은. 지난번에 나왔을 때보다 하향 조정,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의 둔화가 훨씬 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위주로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내년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간 3%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최근 이제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반도체 업종을 포함해서 뭐 디스플레이나 유틸리티 그리고 조선 업종 이러한 업종들의 영업이익 하향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었고 뭐 보험 운송 그리고 철강 뭐 상사 은행 업종의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둔화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좀 빠르게 하향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3분기는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22년도의 추정치 변화를 보여드리면서 이 방향성이 조금 다른 국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3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 변화율이 좋은 기업들을 좀 사보자라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해온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 할게요. 요 아래쪽에 신흥국 국가들의 내년 EPS 변화율,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 변화율을 한번 봐주시면은 사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여류에 있습니다. 뭐 물론 반도체 업종 때문에 이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중국이나 한국 뭐 신흥국 내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업종별로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 하늘색 그러니까 신흥국 업종별로 이익 모멘텀은 좋은 업종도 있고 안 좋은 업종도 있고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업종 기준으로 예를 들어 5개 업종의 이익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고 뭐 5개 업종은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개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모두 좋았어요. 예. 근데 이게 저희가 투자를 하실 때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선진 시장,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나 종목의 선택보다는 지수 플레이만 하더라도 충분히 성과가 좋았었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별로 이익 모멘텀이 차별화가 난다라는 거는 이제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분명히 업종이나 종목 이제 차별화가 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신흥국은 사실 항상 업종이나 종목 베팅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요 이익 모멘텀 변화에서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이 좀 갈라 서로 업종별로 갈라서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이익 모멘텀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자료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제 기준이 아니라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다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변화율의 차이를 보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5% 올라가는 기업이 있을 거고 2022년도에 그 기업의 추정치가 5%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라면은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내년도 업황이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저희는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추정치가 올라가더라도 올해의 변화율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아마 애널리스트들 확신이 조금 부족한 업종이나 기업이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로 한번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그래서 좀 음영칠한 업종들이 이러한 스크리닝에 좀 부합하는 업종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제 화학이랑 IT 하드웨어가 조금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사실 가장 좋은 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대부분 전통적인 업종 분류 내에서는 화학이랑 IT 하드웨어 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최근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퀀트 관점에서 이익으로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항상 좀 포함이 되고 있는 뭐 그런 걸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같은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좀 종목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오늘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리뷰하는 그런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 조금 겹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 네. 겹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이제 네. 업데이트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요 주황색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의 추정치도 올라가고 2022년도의 추정치도 올라가는데 네. 이 괴리가 더 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스크리닝을 해보면은 네. 이익이 내년도에 훨씬 더 좋은 종들을 한번 기업들을 스크리닝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 조건만 잘 맞춰서 하면 네. 이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 건데 이제 네. 그걸 대신 편하게 좀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유명관 연구원이 해주신 거고 네. 스크리닝 기준을 보면 시총은 3천억 이상 그리고 적어도 애널리스트 3명 이상이 추정을 냈던 그거 이상으로 이제 스크리닝 기준을 좀 세우신 거고요. 2021년, 2022년 영업이 컨센서스 변화율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해봐서 뺐더니 뭐가 더
높게 나오더라. 네. 즉 2022년이 더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올 회사들을 이제 쭉 줄을 세워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회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알려드린 회사들 혹시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스크리닝에서 나온 결과니까 여러분 뭐 투자할 때 너무 뭐 요게 이렇게 의지하시면 안 되고요. 해성 DS, 이오테크닉스, FNF, 한섬, LX 세미콘, 예, 그리고 리노공업, 레이, 롯데칠성, 덕산, 네오룩스, 아프리카TV, 삼성전기, 네이버, CJENM, 나스미디어, LS,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SDI 등이 여기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뭐 추천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쭉 나열을 해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첫 질문이 퀀트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잘 잡아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년도에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스크리닝하면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요. 뭐 저는 다양한 조건들을 넣어서 좀 더 좋은 기업군들을 스크리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제가 걸릴만도 한데 아직도 없네. 지난번에 한번 사본다고 하셨는데. 아 그런데 제가 못 들어갔나 봐요. 못 들어갔지 이상하네. 네. 하여튼 이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저희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다소 주가에 후행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도 내려간 변화율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지금 취한 행동이 아니고 사실 주가가 많이 내려갔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요 시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그럼 이제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전환점을 잡을 때 맞습니다. 또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또 올라가야 또 맞습니다. 계속 올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이것만 놓고 보면 전환점도 잡기도 어렵고 네. 아니 또 뭐 전망치가 좋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뒤늦게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맞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지 유원균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다 같이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크게 문제가 없지만 주가랑 이익이랑 보통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을 아마 조금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반도체 이제 업황 논란이 나왔었을 시점이 7월 중순부터 나왔거든요. 주가도 사실 그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의 이익을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 8월 중순부터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먼저 이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단순한 시장 뭐 뉴스 플로우나 뭐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본인들의 추정치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국면이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차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섹터별로 일단 다릅니다. 시차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팟 가격도 있고요. 굉장히 좀 추정치랑 주가랑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뭐래도 비슷한 경향이 있지만 뭐 수주 산업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기계나 조선 관련 업종은 또 주가랑 어닝이랑 또 움직임이 좀 다른 케이스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그래서 퀀트가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취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랑 똑같이 저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민이 돼서 이제 저희 담당 반도체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해봐도 일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주가랑 이익이랑 같이 그려보면은 대략 한 2개 분기 정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섹터별로 조금 다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월별로 나오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세세히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겠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내 기업들의 이익의 이제 모양 제가 주간마다 내는 자료를 보시면은 이익 모멘텀이 정말 좋았다가 한 달 정도 지금 꺾인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사이클에서는 그러니까 이익 사이클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익 하향 조정이 다 끝난 업종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이익이 다 하향 조정이 끝난 업종이나 기업들을 선택하는 사이클은 지금이 아니라 저는 내년 뭐 1분기나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아마 이제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지금 실적이 막 좋은 업종들도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구간이 생길 테지만 지금은 그 부분을 걱정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막 하향 조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돋보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스크리닝한 결과를 저희한테 좀 보여주셨고요. 어제자로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셨고 다음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2022년도에 네. 과연 어떠한 스타일이나 어떠한 퀀트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팩터들이 좀 워킹을 할 건지를 좀 미리 예상을 좀 해보자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기업들의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은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좀 오르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결국에 주가가 오르려면 이익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매출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마진을 올리거나 그러면은 뭐 둘 다 올라가는 기업이 좋겠지만 네. 사실 시장에서 막상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들 군이 따로 있고요. 마진이 좋아지는 기업군들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막 신생 기업들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들은 막 공장을 늘리고 매출을 생산하는 거에 훨씬 더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반면에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들은 그때부터는 더 마진을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러면 둘 중에 사실 선호도를 굳이 매기자면 내년도에 저는 매출보다는 마진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총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네. 첫 번째는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들보다 마진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기업들의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면은 마진을 지금 레벨보다 더 올리기 어렵다라는 국면이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마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면은 저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네. 이제 희소하니까 더 그쵸? 적어지니까 네. 더 맞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PT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첫 번째 이유는 요 희소한 부분에 대한 코멘트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희소하다라는 부분. 네. 오른쪽에 왼쪽 먼저 한번 봐주시면요. 네. 2022년도에 매출액 증가율이 10% 이상 나오는 기업들의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30% 이상인 기업 비중을 계산해 보면은 한 10%대로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오른쪽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지금보다 올라가는 기업들의 비중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소한 거는 저는 매출보다는 영업이익률 개선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퀀트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퀀트가 봤을 때에는 매출 성장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셔닝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유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과거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매출하고 마진 변화를 한번 시계를 한번 굉장히 길게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매출이 올라갔는데 마진이 꺾이는 국면이 존재를 했었어요. 네. 2000년이랑 그리고 2007년입니다.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엄청난 이제 사실 좀 실적이 크게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은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한번 보시면은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이 한 13.3% 내년도에 13.7% 지금 컨센서스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매크로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고 금리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기업들 마진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압박을 받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13.7%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올해 13.3%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2007년이나 2000년도 그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기업들의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마진이 사실 조금 둔화되는 이게 사실 이익 사이클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기업들의 실적을 보실 때 되게 리스크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미국 그림이었고요. 한국도 유사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9.3%. 혹시 좀 추우십니까? 아니요, 안 추워. 아, 괜찮습니까? 네. 아, 코를 훌쩍거리셔서 혹시 자세를 에어컨 좀 꺼드릴까 싶어. 아, 네,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미국 시장 말씀드렸고요. 국내 시장. 네, 한국 시장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제 21년도 영업이익률이 9.3%,
2022년도 추정치가 9.8%예요. 근데 제가 아까 2022년도에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잖아요. 그럼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9.8%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그러면은 되게 사실 이익 사이클 후반부에는 네. 매출 둔화보다는 마진이 꺾이는 현상들이 먼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슷했던 사례가 2017년에서 2018년도 넘어갔을 때예요. 2018년도에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한 7%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그때 딱 둔화가 되면서 2019년도 기억해보시면은 반도체 막 이익 거의 네네. 40% 깎이고 네네. 이러한 사이클을 맞이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제가 서두에서 어떤 스타일이 희소할까라는 첫 질문이 매출보다는 마진 방어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자라는 아이디어였고요. 매출 증가율의 그 등락폭 같은 것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의 등락폭이 훨씬 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네. 왜냐하면 네.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을 할 때요. 매출액은 잘 맞춥니다. 실제로 저희가 말하는 뭐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는 전부 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기준의 표현이고요.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5%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추는 편이에요. 네네. 결국에 실적 추정도 마진을 얼만큼 잘 추정하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데 지금 국면이 되게 마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 딱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항상 저희는 희소한 것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지금 스크리닝에서 산다라는 것보다는 마진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현재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네. 가격 전가력도 네. 있을 정도로 좋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네, 그 방식은 예. 사실 탑다운에서 봤을 때 네. 사실 방식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정유 섹터나 화학 섹터를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들은 사실 과거에 뭐 유가가 올랐을 때 화학 업종의 뭐 영업이익률을 같이 그려서 네. 계산하는 방식으로 스크리닝을 해볼 수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분기별로 정말 마진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기업은 분명히 경쟁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있다. 거예요. 네, 그 부분으로 한번 오늘은 스크리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8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PPT를 띄워놨는데요. 네, 전에 보셨던 엑셀 테이블은 지난번에 복습하는 자원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네 새로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러한 기업들도 지금 올해 2분기부터 내년도 2분기까지는 마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군. 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역시 뭐 스크리닝 기준은 시총 3천억 원 이상 또 추정치도 3개 이상 있고 그런 회사들 가운데 이제 마진이 개선될 회사들을 이제 리스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삼성전기, 에코프로비엠, LNF, 일진머트리얼즈, 이마트, 호텔신라, 솔루스 첨단 소재. LS, 현대백화점, LS 일렉트릭, 아프리카 TV, 롯데칠성, 효성화학, 심텍, 롯데정보통신, 덕산, 데코피아 등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좋아질 영업이익 증가율이죠? 순이익인가요? 아니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네, 네 지속적으로 어렵다. 네.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사실 개별 기업별로 추정치를 한번 보게 되면 마진이 정말 낮게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추정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스크리닝이 많이 돼요. 네. 아마 정프로님은 저를 되게 이제 자주 뵈셨을 것 같은데 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기업 스타일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외울게요, 제가. 네. 네. 지금 저 안에 네. 그 전기차가 확산됐었을 때 충전 관련해서 수혜를 보시는 기업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렉트릭인가? 네. 네. 하여튼 뭐 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들을 보고 아, 이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중에 아, 오늘 나온 리스트에 들어간 회사들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마 찾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예. 들긴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영업 이익률이 네. 좋아질 회사들 한번 쭉 리스팅을 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되게 다양한 주제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금 네, 마지막으로 신용 잔고 관련이에요. 네,
뭐 오늘은 장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한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최대 거의 낙폭 올해 들어서 네, 기록을 했었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근데 항상 이제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에는 사실 신용잔고가 높은 기업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사실 빠지는 국면에서는 어쨌든 뭐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텐데요. 네. 어떠한 종목들을 먼저 줄일 거고 이러한 기업들은 남겨도 되는지를 고민하실 때 뭐 신용잔고 비율도 한번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신용잔고 데이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하락할 때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신용잔고 비율. 네. 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들께서는 네.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가 사실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뉴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코스닥 신용잔고가 얼마고 뭐 얼만큼 하락을 했고 지금 뭐 대략 어제 기준으로는 한 10.4조 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뭐 단순히 제가 이 지수로 굳이 코멘트를 드리려고 오늘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러한 파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네 PPT를 띄워놨습니다. 테마별로 한번 신용잔고를 묶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저희가 코스닥 시장이나 그러니까 대형주는 사실 신용잔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소형주 내에서 이제 신용잔고가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OLED나 비메모리, 폴더블 뭐 반도체 장비나 소재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뭐 미용이나 의료기기 섹터들 등등해서 제가 이제 관련 기업들을 취합을 한 다음에 이 테마들에 한번 신용잔고 비율을 한번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용잔고가 낮다라는 건요 수급이 비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마 시장이 빠진 다음에 반등하는 국면에서도 주가 반등이 훨씬 더 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위클리나 데일리로 거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네. 좀 위에 제가 뭐 제 채널도 하나 넣어놨는데요. 정기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 한번 뭐 최근에 시장 조금 빠지면서 좀 한번 만들어본 자료입니다. 정프로님 좋아하시겠습니다. 5G 제일 신용잔고가 없네요. 아 그래요? 아 예. 이게 이미 다 털려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요. 아, 주의할 게 또 있나 봐요. 추이는 지금 파란색 영역을 보시면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5G의 신용잔고 금액 추이를 보시면 빠지잖아요. 지금 네. 쭉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왼쪽에 시가총액 한번 봐주시면 같이 더 많이 빠졌어. 그렇죠. 아 비슷하게 빠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신용잔고 비율은 시가총액하고 신용잔고 금액으로 나눠서 계산한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잔고 부담이 낮다, 뭐 비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오른쪽에 이제 상대 위치 보시면요 상대 위치가 낮은 테마들이 오히려 신용잔고 부담이 굉장히 낮은 네 아 그러니까 시총은 올라갔는데 신용잔고 금액이 낮은 네 맞나요?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는 네. 신용도 많이 뭐 털렸다 털렸지만 알았어요. 많이 털렸어요 저는. 그만큼 네. 시가총액도 낮아졌죠. 네 그러면은 사실 신용잔고 비율은 그대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신용잔고 금액과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네. 아, 시총이랑 같이 이거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뭐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가요. 항상 뭐 그렇습니다. 거봐요. 그러니까 상대 위치 상대 위치가 이게 비율인 거죠? 네, 아직 74% 정도. 5G 엄청 높아. 네, 그럼 여전히. 근데 네. 의외로 또 반도체가 제일 높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참고해야 될 만한 지금 네. 국면에서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뒤에는 제가 이 테마나 업종들을 구성할 때 사용한 종목들의 상세 데이터도 넣어놨어요. 아마 예. 안 보이실 거니까요. 네, 이거는 뭐 한번 네, 저희가 자료를 업로드를 아마 해놨습니다. 네네, 네, 해놨으니까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근데 아까 그 페이지에서 보니까 진짜 그 업종별로 네. 테마별로 신용잔고 수준 그 비율을 좀 살펴보니까 네. 미용 의료기기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 네. 2차전지 소재도 사실은 네.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도 맞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그 네. 낮은 편이고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대부분 IT가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IT 하드웨어였죠. 네.
아, 그나마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낮은 편이고. 네. 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신용과 관련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다시 신용이 높은 건 혹시 저가 매수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높은.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익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거 다 논외하러 하고요. 누가 네. 사줘야 주가가 오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이제 비어 있는 쪽을 사는 게 지금 국면에서는 좀 편안한. 네. 뭐 사실 오늘 주식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조금 이른 점들이 많잖아요. 신용은 네. 기관들도 신용을 써서 사나요? 아니면 개인들의 데이터. 이건 다 개인들만이에요. 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의 이제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한 참여 네네네. 비중이 아마 높아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예, 예, 예. 근데 올라갈 때 장이 좋을 때는요. 네네. 제가 아마 이 차트를 뭐 꺼낼 일도 없을 거고요. 네. 뭐 업데이트할 일도 없을 거예요. 네. 그 박스권이든 혹은 뭐 좀 하락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네. 2022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장 한번 살짝 이제 금리가 처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흔들렸을 때 썼던 자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는 이 하락장에서의 주가 변동성 있잖아요. 이거는 신용잔고 비율에 따라서 명백하게 다 갈립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네. 뭐 저희 저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컨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매매는 거의 하시는 분도 없고 가상의 매매겠지만 신용잔고가 높은 기업들만 한번 사보는 전략을 취하면요. 안 좋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네. 재밌는 건 상승장에는 네. 신용잔고가 좀 또 높은 기업들이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조금 장이 좀 하락했을 때나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주의를 네.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락할 때 네. 일정 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잔고가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담보 비율을 맞추지 맞습니다. 못하면 이게 자동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다 네. 보니까 실제 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 5% 빠져야 되는데 네. 뭐 10% 빠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신용 잔고 영향이 있지 않나.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 저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신용잔고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낮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하락장에서 2차전지를 사실 뭐 연초나 뭐 올해 여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잘 파신 거예요. 오히려 차익 실현을 잘 하시고 수급이 정말 가벼워진 상태에서 네. 최근 한 3일간의 반등에서 네. 이 2차전지 소재의 상승폭도 컸던 이유가 네. 뭐 신용잔고가 크게 낮아졌다가 다시 또 채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모니터링하면은 네. 공부도 되실 거고요. 이거는 HTS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테마별로 묶진 않았어요. HTS는. 개별 기업 분류는 개별 기업 분류는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들고 계신 기업들 중에서 네. 뭔가 조금 하락 시장이 좀 안 좋아진다 분위기가 그러면은 먼저 어떤 것부터 비중을 줄일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기준을 한번 이러한 신용잔고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거 표를 잘 갖고 있다가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해당 테마에서도 유독 더 신용 비율이 높은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비교해 보면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뒤에 아마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지금 띄워드리질 못하고 있는데요. 테마별로 한번 되게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도 어떠한 기업들의 신용 잔고는 좀 부담인 기업들이 있고요. 어떠한 기업들은 좀 낮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홍보는 아니고요. 제 채널에 올라오니까요. 좀 잘 한번. 그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저 위에 저 써놨습니다. 미래퀀트라고요. 네. 네. 좀 뭐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T.me 이게 좀 뭐 유튜브예요? 아니면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텔레그램 애널리스트들이 요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아, 요 중에 그 자료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 네. 오른쪽에 상대 위치까지 이제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각 테마들의 그 개인 투자 개인 보유 비율 이런 네. 걸 해주시고 왜냐하면 개인 보유 비율이 굉장히 더 높은 테마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상대 그러니까 신용 잔고 비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 그렇죠. 네. 주식 중에 뭐 개인이 한 60% 이렇게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고 혹은 뭐 개인 비율이 뭐 한 5%밖에 안 된다 이런 회사들은 설령 신용잔고 비율이 조금 뭐 위아래 치더라도 뭐 조금 그래도
비슷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로 네, 이런 데이터를 보실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내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네.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 별로였습니까? 아니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테마별 신용잔고 이 수준은 얼마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시나요? 이게 만든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요. 네. 네. 아마 내일 한 번 더 업데이트 할 예정이 오늘 좀 코스닥이 세게 올랐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들은 또 신용이 빠르게 채워지는 네. 기업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자료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이제 상대 위치를 계속해서 네. 모니터링을 해서 맞습니다. 이거 이제 증감을 계속 보면 어느 정도 네. 좀 수급과 관련해서 할 수 네.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이거 조금 자주 업데이트 해주시면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워낙 지금 시장이 조금 수급이나 이러한 데이터들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패시브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수급이 되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좀 뭐 퀀트 애널리스트들이나 파생 애널리스트들이 요새 코멘트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MSCI 관련해서도 이러한 것들은 계속 참고를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자, 그래서 그 신용잔고 비율도 사실 이제 데이터로 쭉 기업별로도 이게 뽑아주신 게 있는데 이건 뭐 워낙 글씨도 작고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네. 다 말씀드리기도 좀 네, 쉽진 맞습니다. 않고 네. 대체로 이제 반도체, 폴더블, 뭐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바이오, 게임, 미디어, 뭐 5G 등등 회사들을 좀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아 이걸 봤으면 제가 안 샀을 회사들이 많네요. 아. 이걸 봤음 안 사야 됐을 회사들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요거 좀 미리 해주셨으면. 아 그 제가 좀 늦었습니다. 네. 아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한 제 손실이 한 15%는 우리 유명관 위원님 때문인 네,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좀 더 성실했어야 돼. 네, 깊은 반성.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건 많이 지금 느끼실 겁니다. 네. 네. 이런 댓글창에 이렇게 김민우 이렇게 나오나요? 아 이게 KMW를 김민우.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병열 자안에서 그분은 아실 분 정도면 굉장히 연식이 있게 되신 분들이실 텐데. 네, 김민우 사실 정말 애증의 종목이죠. 예, 예. 제가. 한 1년이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참 막 정말 7만 몇천 원대에서 네. 뭐 퍼도 높고 뭐 다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 현재 3만 8천 원 뭐 그 정도로 아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퀀트라는 거는 네. 제가 뭐 매번 우리 유명한 애널리스트 나오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확실히 이것만 보고 투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할 때 좀 작용을 해야 되는 그 점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예. 자료인 것 같아요. 이걸 왜 저는 근데 안 하고 있었을까요?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퀀트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든 퀀트는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실제로 뭐 퀀트 예. 뭐 저희도 있지만 굉장히 유용한 거 맞고요. 네. 이제 대신에 요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그렇죠.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유명한 연구원님 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실제 뭐 앞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실제 우리가 애널리스트 데이터가 되게 후행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것만 믿고 하면 사실 투자 네.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투자에 유용할 그렇죠. 거냐 하는데 오늘 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명한 연구원님 혹시 오늘 우리 끝으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요런 요런 투자 한번 네. 도움 말씀 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좀 다양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네. 첫 번째로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실 때에도 당장의 3분기 실적보다는 내년도의 실적 변화율을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익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익이 올라가는 업종이나 기업 고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이 다 하향 조정이 끝났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바닥을 잡는 컨셉으로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좋은 기업들을 더 압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 기업들 또 투자 아이디어 중에 매출 성장보다는 영업이익률 개선이 기업들이 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 영업이익률을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오늘은 장이 좋았지만 뭐 시장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재무제표 이외에도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 소개시켜드린 게 신용잔고 데이터고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5번 정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한 3번 연속 지금 MSCI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11월 12일에 이제 딱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FNF랑 LNF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기업들은. 아, 그렇습니까? 네, 이미 시총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에 나왔을 때는 되게 커트라인 근처에 있었던 기업들이지만 네. 뭐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아마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일 확률이 높은 기업들. 뭐 그리고 확률은 높진 않지만요. 뭐 일진 머트리얼즈도 이게 시가총이 거의 5조에 육박하면서 또 MSCI 후보군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MSCI 네, 인덱스가 네. 지난번에 서두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이러한 기업들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어서 뭐 실적 말고도 되게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될 것도 많고 활용하셔야 될 데도 많다. 네, 이렇게 끝을 맺고 싶네요. 오늘.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아, 뾰루지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루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네. 아, 저는 현재에셋 정프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미래에셋 네. 유명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